옐로우 소녀님의 사진 공개합니다. 진짜. 야. 왼편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경제 쪽 채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.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가장 최근에 찍은 프로필 사진입니다. 자, 스펙 공개합니다. 네, 89년생 프리랜서 아나운서고요. 네, 학사, 석사, 그리고 일남일녀 중 첫째, 취미는 피아노 연주. 피아노 잘 치세요?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고요. 제가 네. 7살 때부터 한 7년 정도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그거를 쉬다가 한 이전 전부터는 다시 피아노를 연습해 보려고 한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취미 생활로만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혹시... 옐로우 소녀님, 예, 귀가 오 일상 만나보시죠. 집 너무 깨끗하다. 아우, 모델 하우스. 이거 쉽지 않은데, 신발 정리가. 저건 쉽지 않지. 그래, 정리정돈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뭐 너무 되게 그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집안도 되게 미니멀하게 되게 깔끔하고 정말 너무 잘 봤고요. 그 방송 하신 다음에 네. 모니터링은 항상 하세요? 매일 해요. 아, 네. 그러니까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그 뭐 기록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예. 제가 이제 실수했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내가 나왔었지 이런 걸 좀 많이 체크해보고 이제 오늘 실수를 내일은 하지 않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옐로우 소녀님의 인생 그래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교내 방송부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좀 이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전까지는 피아노 치면서 피아니스트가 되어야지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 사실 제가 부산 쪽에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편입 준비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 하지는 못해서 잠깐 힘들었다가 그거를 많은 봉사활동으로 바로 풀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있고요. 졸업을 하기 전에 사실 전 병원에 입사를 하면서 음성언어 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저는 논문을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가 좀 가장 많이 힘들었었는데 약간 상쇄가 됐던 것 같아요. 졸업하면서 기분도 좋고 이제 끝났다. 약간 이게 같이 그 한 해에 있어서 0으로 뒀고요, 저건.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부터
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길게 이 활동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3년 전쯤에 경제 방송 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했고 앞으로는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 조금 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이라서 네.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. 괜찮아요. 그죠? 아, 괜찮으세요? 네. 아나운서신데 네. 그러면은 그 음악 치료로 그것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셨다. 아, 병원에서 일하셨다. 음성 언어 치료사예요. 네. 음성 언어 치료사. 네. 네. 쉽게 말하면 네. 보이스 트레이닝을 병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와. 네. 그러면은 성대 결절이 있거나 네. 목이 좀 힘드신 분들? 그렇죠. 뭐 제가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저 목이 좀 빨리 네. 쉬어요. 이런 네. 분들을 좀 도와주는 직업을 가졌었죠. 저 목이 퇴근하면 항상 약간 목을 좀 풀어줘야 돼가지고 그렇죠. 목이 좀 칼칼하고 목이 좀 건조한가 봐요. 이런 네. 것도 혹시 뭐 치료가 되나요? 당연히 되죠. 일단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? 1리터 살짝 안 마신 거예요? 안 돼요. 일단은 네, 물을 최소한 2리터 정도까지는 드셔주셔야 돼요. 못해도 1.5리터. 1.5리터. 네. 그리고 혹시 드시는 온도는 어떻게 되세요? 온도요? 네. 시원한 거 좋아요. 안 돼요. 아. 미온수 드셔야 돼요. 아, 미온수. 네, 그래서 아. 항상 저는 정수로 된 물만 마시고 네. 혹은 이제 뭐 페트병 물에 사더라도 네. 냉장고엔 절대 안 넣어요. 아. 네. 그 약간 워커홀릭이세요? 제 일을 너무 사랑해요. 아, 진짜? 네. 지금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하고 와서도 뭐 네. 모니터링 하면 솔직히 그게 거의 하루가 다 가요. 네. 네. 그리고 뭐 방송 전에도 물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. 다른 분들 하는 걸 보고 네.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저는 좀 일적으로 안 느껴지고 아, 재밌어서 즐기시는구나. 네. 운동도 뭐 하시더라고요? 운동은 근데 좀 살려고 하고 있어요. 살려고 생존형으로? 네, 생존형으로 그냥 헬스? 네, 그렇죠. 매일 아. 평일에 퇴근하고 나면 거의 매일 네. 가는 것 같아요. 아, 엄청 타이트하게 사시네요. 아닙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